저는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 매일 아침 7시 기상, 아침 운동, 2주에 한 번씩 있는 친정 나들이를 약 6년간 버티고 졸업을 하게 된 재원 애들 강연 안시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후기트를 하면서 되게 놀란 점이 있는데요. 제가 정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레드에서 대표할 정도로 귀염이었거든요. 진짜 피부도 엄청 뽀였는데 제가 지금 사진도 보니까 이게 너무 푸석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뭘 먹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물체가 과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점에 흥미가 엄청나게 느껴져서 과거 디자인을 옛날부터 꿈꿔왔는데요. 제 20대 일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학을 가야겠죠. 대학을 가서 한국 남자라면 건강하게 군대도 다녀오고 이후에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중간에 북유럽 가구의 대명사 덴마크로 유학을 떠나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북유럽 직접 가서 현지에 있는 북유럽 가구들을 느끼고 저만의 디자인, 저만의 가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또 사람들에게 보답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 진짜 사랑해 아버지. 그 다음으로 무엇보다 지금 현재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레드에서 배운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바로 연극입니다. 사람들은 공부가 아니냐 이런 거냐 물어보시는데 저에게 연극이란 건 진짜 절대 저에게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공부는 아니지만 저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꾸준히 연극을 했고요. 연극을 하면서 평소에 저는 엄청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그렇게 연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저 생각에는 이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정말 레드에서 이걸 배워갔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물론 레드에서 후배들은 물론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잘생기고 근데 미쳤지만 진짜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동생들은 지금 현재 검정고시로 대학 거의 좀 검정고시로 대학 입시를 하는 동생들에게 정말 애착이 가는데요. 이 검정고시 유격험자로서 한마디 한다면 검정고시 진짜 그때만이라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꼭 이뤄도 이뤄야 되는데 만약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진짜 검정고시 문제가 운이 안 좋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낙담하지 말고 그 면접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니까 검정고시 보시는 분들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